자, 이 영상은 카메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카메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제가 경험했던 시행착오 또 어떤 그팁 이런 정보를 드리고자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 자, 보통 처음에 카메라 입문하실 때 유튜브를 보고 이제 뭐 거기 그 리뷰 등등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실 텐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카메라를 입문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특정 브랜드 특정 그 카메라를 입문했을 때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스타크래프트에서 그 테크트리를 타듯이 각 종족마다 이 테크트리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 테크트리 타듯이 이 카메라도 그렇게 테크트리를 타게 돼 있거든요. 이 영상이나 사진을 계속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테크트리를 타게 돼 있어요. 왜냐면 뭐 지금 풀프레임 새로 나오는 것들이 최소 200, 300 이렇게 넘어가니까 처음 입문하면서 그렇게 풀프레임 바로 입문한 사람 잘 없거든요. 그 우리 같은 이렇게 처음에 아마추어 단순 취미 뭐 이렇게 뭐 그냥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사람들은 저 같은 이런 아마추어들은 처음에 입문할 때 무조건 크롭바디로 입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좀 가격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입문을 해서 점점점 이제 재미가 붙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풀프레임으로 가게 되는데 이 테크트리가 굉장히 중간에 테크트리가 없어요. 그런 정보를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한번 뭐 중간에 기변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손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업그레이드 이렇게 넘어갈 때 최소한 그 손해를 안 보고 이렇게 장비들을 그대로 쓰던 장비들을 그대로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게 가장 그 좋은 방법인데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메라 테크트리에 대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의 어떤 처음 시작은 캐논의 200D였습니다. 200D 지금 마크2가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DSLR 200D로 해서 이 렌즈를 그 당시에 렌즈를 시그마 그 UFO 렌즈라고 불렸죠. 시그마 1835 1.8 조리개를 가진 그 렌즈하고 50mm 그다음에 28mm 단뭐 팬케이크 렌즈 2.8 그렇게 렌즈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진을 주로 찍다가 그 사진을 찍다 보니 200D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로 위에 800D가 있었습니다. 800 지금 마크2
800D 마크2가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800D가 사진에서 성능은 똑같은데 그 편의성이 좀더 나았기 때문에 800D로 약간 손해보고, 왜냐면 200D 산지 얼마 안 돼서 바로 800D로 바꿨기 때문에 약간 손해보고 800D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DSLR APS-C 크롭바디이기 때문에 렌즈는 그대로 쓸수 있죠. 지금까지는 뭐 아무 거의 뭐 손해가 없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다가, 보통 사진으로 시작을 하신 분들이 영상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지금 유튜브가 대세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으로 많이 넘어오십니다. 사진으로 처음에 해서.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하다가 이제 영상 쪽으로 관심을 이제 많이 쏠리게 됐죠. 그래서 영상 쪽에서 800D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 로그 촬영이 없었고, 로그 촬영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4K 촬영도 없었고, 매뉴얼 촬영 시에 포커스 피킹 기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제한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한이 많이 있었죠. 자, 그래서 영상 쪽에서 많이 쓸수 있는 바디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파나소닉 GH5 바디가 있죠. 그 바디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바디입니다. GH5를 사고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이 굉장히 신세계였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800D에서 GH5로 넘어왔을 때이 영상 쪽에서는 진짜 신세계였죠. 4K 됐고, 로그 촬영 됐고, 422 10비트 촬영, 매뉴얼 포커스 촬영에 그 피킹 기능, 매뉴얼 포커스 피킹 기능, 그 강력한 손떨방.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이 바디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DSLR 렌즈들 있죠. DSLR 렌즈들도 사용이 가능했어요. 그 스피드 부스터를 끼우면 그 캐논 마운트 렌즈를 또쓸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파나소닉 GH5는 자기 네이티브 마이크로 포스드 네이티브 렌즈 아닌 이상은 그 오토포커스, 그러니까 그 컨티뉴스 오토포커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싱글 샷 오토포커스는 그나마 괜찮은데, 컨티뉴스 오토포커스는 스피드 부스터를 달고 캐논 렌즈를 사용하면 거의 못 씁니다.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오토포커스는 못 쓴다고 보고, 매뉴얼로 주로 촬영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사진으로 입문해서 DSLR 그 크롭 바디, 캐논 바디로 입문해서 GH5, 지금 영상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GH5로 넘어왔는데,
이 텍트리가 어떻게 됐냐? 바디는 GH5로 넘어왔지만 그 스피드 부스터를 사용해서 렌즈는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리고 바디만 이제 그 기변을 하게 된거 경우죠. 아, 그래서 뭐 영상 쪽에서는 정말 결과물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고 뭐 불만이 없었죠. 그러고 이제 쓰다 보니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카메라에서 업그레이드가 됐고 렌즈도 그대로 이제 다행히 쓰게 됐고 거기에 이제 DSLR 70-200 풀프레임용 70-200 2.8 렌즈도 애들을 구입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또 어떤 텍트리가 있냐? 블랙매직의 다빈치 리졸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한참 또 사용을 했어요. 무료고 또그 일반 노트북 사용을 했는데 GH5는 그 사들도 시피트 로그 파일 400MB입니다. 400MB. 그래서 용량이 굉장히 큰 파일이에요. 그래서 제 노트북도 감당이 안 되고 또이 다빈치 리졸브라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어려워요. 또 쓰기가 프로그램 마땅한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알아봤죠. 그래서 이참에 노트북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노트북도 자 맥북 이 인텔 칩이 달린 맥북이에요. 맥북 프로. 맥북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고 또 맥북에서만 돌릴 수 있는 파이널 컷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영상 편집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합니다. 프리미어 프로 시험판도 제가 써그한달 무료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을 해 봤는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무겁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어차피 맥북을 샀기 때문에 파이널 컷 프로를 안쓸 이유가 없죠. 파이널 컷 프로를 그때 써 봤는데 굉장히 직관적이고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컷 프로를 사게 되죠. 그럼 뭐 거의 풀프레임 카메라 한대값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거의 끝판 마지막 단계의 그 텍트리가 됐느냐? 아닙니다. 솔직히 GH5가 굉장히 그냥 아마추어 영상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버스펙이지만 영상과 이 사진을 계속 하다 보면 항상 풀프레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결국은 풀프레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저도 풀프레임을 찾고 있어요. 찾고 있었죠. 풀프레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이제 마이크로 이 GH5까지는 크롭바디입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크롭바디고 이제 풀프레임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 풀프레임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문제가 있어요. 풀프레임 넘어갈 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뜁니다. 렌즈도 가격이 많이 뛰고 바디 카메라 바디 자체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고 그러니까 이 GH5까지는 뭐 맥북에서 굉장히 뭐 돈이 많이 들었지만 그냥 카메라 자체에서는 100만원 뭐 150만원 그 정도 사이에서 업그레이드가 다 가능했는데 이제 풀프레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두 배씩 뜁니다. 두 배, 세배 이상씩 떠요. 이제 거기서부터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제 이 GH5에서 풀프레임으로 넘어갈 때 과연
같은 파나소닉으로 넘어갈 것인가? 파나소닉에 이제 S5가 있어요. S5가 있는데 파나소닉으로 넘어갈 건가? 아예 그냥 다른 브랜드, 소니, 뭐 캐논. 소니에서는 소니를 굉장히 보고 있었어요. 소니에서 그 A7 마크 4가 나왔죠. A7 마크 4가 나왔는데 이 바디가 나오기 전에 그 A7S3가 먼저 나왔죠. 이렇게 나왔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가격이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넘사벽 가격이었고, 캐논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가격이 뭐 4,000불, 거의 뭐 4,000불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A7 M3는 4.2 10비트가 지원을 안 했을 때, 그리고 M4가 나왔는데 M4는 그 당시에 나오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던 그 캐논 렌즈, 그 다음에 뭐 크롭 바디, 캐논 크롭 바디 800D 처분하고 그 지금 이 S5로 넘어왔어요. S5. 이 S5 바디로 넘어왔습니다. 자, 처음에 소니로 시작하시는 분들, 소니 APS-C 카메라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보통 뭐 지금 GV-E10 또는 GV-E10 APS-C 사이즈 카메라죠. GV-E10 A6400, A6600 이런 카메라들이 있는데 소니는 그 풀프레임 그 마운트랑 그 APS-C 마운트 규격이 같은 마운트를 씁니다. 그래서 APS-C에서 풀프레임 카메라로 이 넘어가기가 좀 수월한 편입니다. 소니는. 다만 그 APS-C 그 전용 렌즈에서 그 풀프레임의 마운트에서 쓸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 크랍이 된다는 거예요. 그 풀프레임으로 쓰게 되면 비네팅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강제로 크랍 모드로밖에는 풀프레임에서 그 APS-C용 렌즈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니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처음 입문했을 때 APS-C용 렌즈를 뭐 많아봐야 번들 렌즈 빼고 많아봐야 하나 정도 하나 이상은 구입하지 마시고 대신 풀프레임용 렌즈를 구입해서 최대한 광각적으로 풀프레임용 렌즈를 APS-C 카메라에 물려서 쓰시다가 광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1.5배 화각이 크랍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4mm면 거의 35mm 화각이 비슷한 화각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텍트리 타실 때 그냥 APS-C 렌즈 한두 개 정도 그리고 바디만 교환해서 쓰면은 나머지 렌즈들을 그대로 풀프레임에서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죠. 문제는 캐논인데 캐논에서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이 요즘은 DSLR을 거의 뭐 사지 않고 이제
그 미러리스 쪽으로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안 좋은 선택입니다. 이 텍트리가 굉장히 꼬여버려요. 캐논의 그 M50이라든지 그 지금은 마크2가 나와 있지만 M50, M6 이런 캐논 크롭 센서 미러리스들은 지금 그 풀프레임 캐논 미러리스 카메라들하고 호환이 안 돼요. 렌즈가 규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렌즈 자체를. 그래서 이 캐논 미러리스로 입문하신 분들은 나중에 풀프레임으로 텍트리 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거의 뭐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봐야 되죠. 그 대신에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미러리스 말고 크롭 센서 바디에서 DSLR을 DSLR로 시작해서 거기서 테트리를 타는 게 훨씬 풀프레임 미러리스로 가기가 굉장히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DSLR 크롭바디 DSLR에서 상당히 이것도 애매한데 아답터 없이 DSLR 바로 그 풀프레임용 DSLR 렌즈를 쓸 수가 있고 미러리스용 RF 렌즈는 쓸 수가 없어요. 소니와 같은 방식으로 그 DSLR 풀프레임용 DSLR 렌즈를 가지고 지금 그 DSLR 크롭바디를 쓰면 쓰다가 만약에 RF 풀프레임으로 넘어갔을 때그 소니 같은 경우는 그 마운트 규격 자체가 APS-C 렌그 규격이나 풀프레임용 규격이나 똑같고 둘다 미러리스이기 때문에 넘어가기가 쉽지만 그 캐논 같은 경우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요. 뭐냐면 그 DSLR용 풀프레임 렌즈에다가 가지고 이제 풀프레임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이 미러리스에서는 RF 마운트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이 아답터를 사용해야지 그 DSLR 풀프레임 렌즈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니보다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텍트리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꼬여버립니다. 소니보다는. 니콘은 또 캐논하고는 또 얘기가 또 틀려요. 니콘은 지금 APS-C 미러리스가 있고 Z 마운트를 써요. APS-C 미러리스 카메라도 Z 마운트를 쓰고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도 Z 마운트를 써요. 그래서 소니랑 같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다 플러스 니콘은 또 DSLR이 있죠. 그래서 니콘은 또 캐논하고 또 상황이 틀린 게 DSLR 카메라도 있고 그 거기에 들어가는 그 DSLR용 APS-C 마운트, 풀프레임 마운트, 그 다음에 또 미러리스에도 미러리스로 가면 APS-C 카메라랑 미러리스 APS-C 카메라랑 풀프레임 미러리스랑 카메라랑 규격이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콘 같은 경우는 또 DSLR 그 APS-C 카메라 쓰시던 분이 풀프레임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냥 그 아답터를 써서 풀프레임 쓸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DSLR에서
그 풀프레임이 아닌 그 APS-C 카메라로 넘어갔을 때 마찬가지로 아답터를 써서 미러리스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캐논보다는 니콘이 그이 텍트리 타는 데는 캐논보다는 니콘이 훨씬 수월하고, 파나소닉은 보통 크롭 바디가 마이크로 포 서드 규격이에요. 마이크로 포 서드 규격이고 DSLR은 없고, 파나소닉도 소니와 마찬가지로 크롭 바디 미러리스, 그 다음에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있는데, 또 소니랑 틀리게 그 크롭 바디 마이크로 포 서드 바디의 렌즈가 또 따로 있고, 또 풀프레임 파나소닉 풀프레임 마운트는 L 마운트예요. 그리고 마이크로 포 서드 규격 마운트하고는 또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캐논과 마찬가지로 크롭 바디 마운트 카메라 마운트랑 풀프레임용 카메라 마운트랑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콘, 소니, 그리고 파나소닉, 캐논, 이 카메라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크롭 바디에서 그 풀프레임 넘어갈 때이 호환이 되는 게 있고, 마운트를 같이 공유하는 마운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마운트가 있기 때문에 이각 브랜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카메라 렌즈 마운트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처음에 없었다면은 나중에 큰그 낭패를 봐요. 카메라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어떤 단편적인 렌즈라든지 카메라에 대한 정보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카메라나 렌즈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정보를 파악하시고 카메라를 입문하시면 조금이나마 나중에 그 시간과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가 되고자 의식이 흐르는 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